안녕하세요. 색소폰 연주자 루카스입니다.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아, 너무 많이 힘드셨을 텐데,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,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. 저 역시, 뭐 너무너무 힘들었고, 정말 기억에 남는 한 해이지 않을까. 나쁜 걸로, 예, 기억에 남는 한 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여튼 건강하게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또 많이 힘드셨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 많거든요. 불평불만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감사로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네. 한 해가 가니 좀, 마음이 좀 그렇네요. 좀 아쉬운 것들, 당연히 올해는 너무 아쉬운 게 많았고, 그 못한 것들, 내년에는 다좀 했으면은, 너무 좋겠습니다. 정말 열심히 또 내년에도, 할 거고요. 1월 달부터 좀 많은 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. 랜선 콘서트도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, 그 다음에, 잠시 멈췄던 네, 뉴카스 뮤직 카페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. 그냥 멈춰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. 멈춰 있으면 안될것 같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랑도 계속 소통을 하고 그래야 정말 에너지도 더 생기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또 열심히 할 테니까 올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사랑해 주셨는데 네,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 더 멋진 것들, 좋은 음악, 뭐 좋은 공연, 네,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노력할 테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올한해 보내주신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년에도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